의식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아침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는데 학생들은 정해진 범위 내에 코란을 외워 읊습니다. 틀리게 외운 구절은 없는지 선생님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 때 학생들은 비로소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코란을 외우는 것에는 나름의 규칙과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란을 잘 외우는 방법을 컴퓨터 오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르칩니다. 정해진 발음과 억양, 강약 조절을 익혀 방대한 분량의 코란을 쉽게 암기하는 것이죠. 옆 교실은 오후가 돼서야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코란 수업인데요. 오전에 일반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6살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방과 후 수업입니다. 코란 암기는 이처럼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교사들의 열정도 남다릅니다. 선생님이 어느 구절을 대더라도 아이들의 입에선 다음 구절이 술술 나옵니다. 코란을 모두 낭송하고 나면 구절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식 교육법. 시대는 달라지고 있지만 이슬람의 교육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어째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코란 외우는 것을 교육의 첫 번째로 꼽는 걸까요? 금요일, 학교가 쉬는 날입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라자드와 친구들이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코란 암송에 보내던 아이들에게 시장 구경은 최대의 즐거움입니다. 쇼핑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10대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친구의 운동화를 골라주는 라자드. 누가 코란 학교 학생 아니랄까봐 티셔츠 색깔 하나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친구가 쇼핑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던 라자드는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입어봅니다.
한창 멋부릴 나이. 갖고 싶은 것이 참 많을 때입니다. 친구가 골라준 운동화도 한번 신어보는데요. 꼬마 동생도 예쁜 시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 마음을 눈치챈 상급생 형은 동생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줍니다. 경전 속에 파묻혀 지내던 아이들. 수도승 같은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즐깁니다. 모처럼 라자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는 아이들.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을까요? 또다시 시작된 일상. 일상은 늘 그렇듯 기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들은 코란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이곳에서 종교 생활을 이어갈 텐데요. 라자드와 친구들은 2년에서 3년은 더 기숙 생활을 하며 코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라자드는 완전한 무슬림으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I will go read in Saudi Arabia. I will be good in Quran, Imam. Then go back to America, go to college, be a player. 신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학생들. 그들을 뒤로하고 또 다른 튀니지를 만나러 떠납니다. 카이르완에서 차로 5시간. 튀니지의 대표 섬인 제르바 섬으로 갑니다. 선착장에서는 대여섯 대의 큰 배가 수시로 다니며 사람과 자동차를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제르바 행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태풍의 영향으로 항해가 순탄치 않았는데요. 하늘은 아마도 세계적인 휴양지 제르바